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다 현재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양시장이 모두 다 빠졌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사실 하루하루의 시장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하루 걸로 상승하고 하루 걸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그래도 오늘은 상승의 흐름이 좀 곳곳에서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하락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OLED 관련주 어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지 이 부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이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금융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실적 증대 기대감이 나오는 업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신고가 랠리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전력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신고가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들 먼저 만나보고 가시죠. 네, 일단 미국의 인프라에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 3월에는 미국에서 역사적인 폭우가 쏟아진 바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동네에 있는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눈이 2m 이상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부 지역에서는 30cm가 넘는 눈이 쌓였다고 하는데요. 이 눈이 쌓이자마자 미국 전역의 전력망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곳곳에 이 정전이 일어났고요. 도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통제가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역사적인 폭우가 오면은 당연히 도로가 사실은 통제가 되고 전력이 끊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만은 미국의 문제는 이렇게 눈이 올 때마다 전력이 끊기고 도로가 통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폭설에 전기가 끊기는 미국 상황에 대해서 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현재 미국 상황을 함께 보시면요. 미국 전력 인프라는 지금 1960년도에서 70년도에 구축된 게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년대와 70년대 구축이 됐으니 우리가 잘 시간순을 좀 계산을 해보면 이 전력망이 대체적으로 약 50년에서 60년이 됐다고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전력망은 20년에서 30년 주기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교체 주기를 훨씬 더 넘어선 상황이고요. 전력망의 70% 이상이 25년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70% 이상의 전력망은 현재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간밤에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간밤에 16만 킬로미터 규모의 송전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간밤에 제시를 했고요. 또 향후 5년 동안 송전선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면서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망을 강화하고 앞으로 청정 에너지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면서 관련된 정책들을 열어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일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보시다시피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신고가 랠리 흐름을 이어가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LS는 장중에 거의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일진전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3%, 그리고 대원전선은 상한가에 기록을 하기도 했고 LS일렉트릭은 14%, 그리고 재룡전기는 장중 한때는 6% 이상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업들이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 흐름을 아주 강력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한 정책들을 내놓았기 때문인데 그 규모를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동부 지역에 이 전력망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서부와 텍사스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전력망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고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는 이러한 리포트를 냈습니다. 총 투자액이 2030년까지 70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2050년까지는 무려 우리 돈으로 3,300조 원이 넘는 자금이 이 전력망을 바꾸는 데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전력 시장이 다시 한번 긴 호황기를 맞을 것이다 라는 유진 투자증권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보시다시피 한국전선의 업체 주가 추이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쭉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파란색 차트가 LS입니다. 특히나 LS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최선호주는 LS다.
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고요. 그리고 관심주는 대한전선이다 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전선은 이 전력망을 까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변압기 사업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의 금액이 지금보다 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LS 같은 경우에는 LS 전선의 지분 92%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지주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사실 한국의 전력 기업들만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요. 뉴욕 증시에 상장된 많은 전력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아주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랠리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관련 주들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다음 이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안에서 디스플레이 관련주 상승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IT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IT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보여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좀 주목받는 것이 바로 이 OLED 관련주인데요. 사실 최근에는 애플의 하드웨어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소식에 이 OLED 관련주도 좀 주춤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연초 이후에 좀 하락세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일부 종목들을 필두로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점 안에서 좀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수익성 회복이 현실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 수익성 회복에 뒷받침될 수 있는 요인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애플의 수요 부진으로 이 업황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애플 OLED 아이패드 2분기 출시 전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요와 함께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체크해보셔야 할 부분은 이 폴더블 세터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태블릿도 공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지금 7월 초에 개최될 삼성의 갤럭시 언팩 행사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 폴더블 라인업을 더 확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고급형 라인도 공개가 되겠지만 이 안에서 보급형, 저가형 라인을 공개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OLED 관련주 전반적으로 이 폴더블 시장의 확장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추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용 OLED 채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중국 시장을 필두로 전기차와 스마트폰 사이에서 OLED 호환되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전체 디스플레이에서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가 차지하는 비중은 36.6% 달성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할 것이다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올해 전년 대비 8%가량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의 확장이 기대가 되는데 특히나 중국 시장의 확대가 좀 기대가 되죠. 이 안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기차와 스마트폰의 영역을 넘나드는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마트폰 회사에서 전기차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우선 이 스마트폰 제조회사인 화웨이 역시나 전기차 운영체제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서 이 안에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가 바로 국산 제품, 우리 K디스플레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시장 안에서 먼저 움직인 종목은 바로 이 선익 시스템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 계속해서 상한가에 기록을 하면서 전체 업황을 좀 이끌어간 건 아닌가, 선도한 건 아닌가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선익 시스템은 중국 BOE에 OLED 증착기를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가 8.6세대 증착기를 양산 라인에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덕분에 OLED 전반적인 기대감이 올라간 상황인데 지금 선익 시스템뿐만 아니라 아바코도 그 수주를 좀 대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BOE의 장비 공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가득 높아진 상황인데 지금 무엇보다 BOE는 2026년까지 11조 4천억 원의 지금 자금을 이 OLED 분야에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이 좀 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더 힘을 얻지 않을까, OLED 시장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두 종목을 필두로 오늘 OLED 시장 확대가 되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어떤 힘으로 이어가게 될지, 다음 시장 안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현재 강력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감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